소중한 이웃 다문화 가정을 만나는 러브인아시아 유니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정원입니다. 러브인아시아 가족 여러분들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우리가 해외 가게 되면 참 신기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음식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풍경도 그렇고요. 수가띤 씨는 한국에서 뭐가 제일 신기하셨나요? 아,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네. 이렇게 여기저기 많은 아파트가 이렇게 보여서 너무 신기하고요.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빼고는 정말 이렇게 아파트 보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네. 그러면 아, 그 앞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아, 그 바람 불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신기했어요. 아, 이제는 뭐 누구보다도 엘리베이터를 즐겨 타신다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참 그 처음 경험하게 네. 되는 것 때로는 이제 무서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게 되는데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이것 때문에 웃다가도 또 울다가도 그러신다고 그래요?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만나러 가시죠. 시원한 파도 소리가 막바지 더위를 식혀준다. 아주 좋지. 시어머니와 딸 유진이와 함께 바다를 찾은 산즈카 씨. 빨리 와. 빨리 빨리. 아, 빨리 와. 우와. 결혼해 부산에 살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바다를 봤다. 너무너무 좋아. 예쁘다. 고향 인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기분. 새로운 경험이 산즈카 씨를 해맑게 웃게 한다. 매일 산즈카 씨가 출근 도장을 찍는 곳. 산즈카 씨는 센터의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출석한다. 이모 앞에 앉을래? 이모 앞에? 싫어? 세 살이면 몇 개월? 24개월 안도 지났어. 감성이 강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말을 건넨다. 한국에서 처음 접해보는 신기한 경험들,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 색다른 일상을 산즈카 씨는 즐기며 산다. 한국어 수업 빼고는 한지 공예. 이거 리본 만들기, 이거 코트 만들기, 이거 종이 접기, 또 뭐. 꾸준히 배웠기에 한국어 실력도 월등한 편이다. 특히 시어머니의 내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일. 저희 센터에 사는 프로그램에 참석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시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데 별 지장 없이 아기도 다 봐주시고. 집에 돌아온 산즈카 씨. 오, 어디 갔노? 남편은 집에 없다. 결혼 이후 쭉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어 주말에만 얼굴을 볼 수 있다. 산즈카 씨는 15개월 된 딸 유진이와 함께 시댁에서 산다. 여기 유진이 코.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한 주방. 아직 한국 음식이 서툴지만 닭 요리를 할 때만큼은 시어머니는 산즈카 씨에게 모든 걸 맡긴다. 닭 요리를 잘하시나 보네요. 안 많아요? 닭을 인도식으로 요리하는데 꽤 맛있어 보인다. 지금 드시는 건 뭐예요? 이거 마살라예요. 이거 마살라. 이거는 너무 짜증나요. 저녁은 주로 범지가 하고 아침은 내가 일찍 일을 하니까. 애기가 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면은 짜증을 부리셨어. 아, 잘 때까지 막 10시든 9시든 잘 때까지 그런 오빠 마침 남편 준영 씨에게